오염 탓에 심각한 녹조 현상으로 금강호 수질이 크게 나빠지면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이어 외래 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북 평균 최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는 등 폭염 기록이 줄줄이 경신됐습니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도내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금강호가 심각한 녹조 현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강호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 하곡동 하늘에서 내려본 금강호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 물결이 입니다. 하곡동 넘어 잿빛 바다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녹조는 더욱 심해집니다. 금강대교 근처부터는 아예 진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금강호와 연결된 인근 지천 역시 남조류가 점령해 녹색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금강호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금강물이 녹조가 생겨가지고서 농사 짓는 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이제 추수 때 가서 좋은 물 먹는 것도 없고 나쁜 물 먹어서 차라는 것도 없고 누워야 생육계가 틀리지 않을까요? 농어촌 공사는 군산과 익산, 김제평야 등 19,000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호의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인 오구스까지 떨어지면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가 급속히 증식해 용존 산소량이 크게 줄어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 등급은 4, 5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감은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가 좀 예년보다는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지난 2015년에도 금강호에 기승을 부린 녹조 현상이 10월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였다 해도 이번 녹조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입나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갈색날개 매미충은 해마다 이맘때면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방제 작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나무 가지마다 날벌레 수십 마리가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이제 막 알에서 깬 약충이 기어다니고 뱉어낸 배설물이 잎사귀를 더럽힙니다. 외래 해충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어린 가지만 골라 구멍을 내 알을 낳고 수액을 빨아먹어 고사시키거나 그을음병을 일으킵니다. 즙을 빨아먹으면서 배설물을 배출하면서 그을음병을 내놓음으로 해서 농작물에 이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제에 안간힘을 쏟아도 얼마 뒤 다시 들이닥치는 해충의 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방제 처리를 하고 끈끈이를 설치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과실밭에 갈색날개 매미충을 잡아낸다고 해도 산에 머물던 개체들이 금세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가 늘었고 또 이게 가을 되면 일년생 가지에다 알을 실어서 알을 실으면 내년에 고사하게 되면 그때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농민으로서. 2010년 전북과 충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전북 전 지역 730여 헥타르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주와 진안, 장수에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발생 면적이 늘었는데 지난 겨울 한파로 부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초여름부터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되려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폭염과 가뭄에 더해 외래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어제 오늘 아침은 그래도 바람 끝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가시려면 한참 더 남았지만 그래도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여름 더위를 되돌아봤더니 역대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워서 정말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여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짧은 장마 뒤 평년보다 20일 가까이 먼저 찾아온 폭염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전라북도 전역에 내려진 폭염경보가 무려 27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정도로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전주, 정읍 등 9개 시군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낮 기온이 33도를 넘었던 평균 폭염일수는 34.3일로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던 1994년을 텅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지역별로 폭염 지속일수는 전주 34일, 정읍 33일, 임실과 남원 30일로 기존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주, 익산 등 7개 시군의 낮 기온은 무려 20일 넘게 35도를 넘어서는 진기록도 남겼습니다. 열대야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올여름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일로 1994년에 18.7일을 훌쩍 넘었고 2013년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최근 2, 3일 새 내린 소나기로 폭염의 기세가 주춤하면서 어젯밤에는 전북에서 27일 만에 처음으로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상층의 한기가 일시적으로 남아하여 무더위는 다소 약화되겠습니다. 밤과 아침 사이에는 서늘하겠으며 무더위가 정점은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보통 8월 20일 무렵이면 꺾어졌던 더위가 올해는 8월 말까지 앞으로도 열흘 이상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여름 기록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13명으로 늘었고 폐사한 가축수는 닭 144만 8천 마리, 오리 13만 3천 마리, 돼지 3,400 마리 등 157만 5천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인삼 217 헥타르, 고추 91 헥타르 등 997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수능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대입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데 동네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입시 경쟁 체제로 획기시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수능 정시 전형 확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현재 24%인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방식은 유지하고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과목 체계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 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입시 경쟁 체제로 획기시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낮은 도내 학생들은 정시가 확대되면 이른바 수도권 명문대 진학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시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시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중앙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전북 학생들이 정시가 확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이미 정시 비율이 30%가 넘고 나머지 주요 사립대학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뽑고 있어 정시 비율 확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분량을 줄이고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다음 달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지원 전략을 안내하는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오후 2시 전주대 학생회관 슈퍼스타 홀에서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선 전북 대입지원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나와 주요 대학의 유형별 학과 탐색 방법과 각종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합니다. 제18회 자카르타 8인방 아시안게임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전북 연고 선수들은 20개 종목에 모두 47명이 출전하는데요. 4년 전 인천 대회 때처럼 이번에도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스포츠 대축제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단일팀을 포함해 40개 종목에 800여 명의 선수들이 종합순위 2위 지키기에 도전합니다. 전북 연고 선수들은 20개 종목에 47명이 출전하는 가운데 20여 명이 메달을 노립니다. 배드민턴 서승재, 김재환, 공희용, 신승찬, 펜싱, 권영준, 구본길, 김정환, 김지연, 황선아, 최수연, 체조에서는 이혁중, 박민수, 이준호가 기대됩니다. 축구 송범근, 김민재, 장윤호, 야구 박종훈, 배구 이재영, 이다영, 농구 양홍석, 그리고 유도 김성민, 역도 문민희도 유력한 메달 후보입니다. 9개 종목에 20여 명이 금운동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펜싱, 배드민턴 이런 종목에서 금메달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수들은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32개를 따내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북한이 개회식과 폐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해 국민적인 관심이 더욱 큽니다. 4년 전 인천에 올린 뜨거운 함성처럼 이번에도 전북 선수들의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지방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라북도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이미 폐소해 지금 곧바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관장 인사 검증은 필요한 만큼 전라북도에 도입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사청문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영향으로 전북의 고용지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92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59.1%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2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천 명이나 늘었고 실업률은 2.2%로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을 다음 달부터 평균 1.17%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용 기본요금은 한 달에 750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50세제곱미터를 쓰는 가구를 기준으로 1년에 1,200원가량 가스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익산 두 곳과 고창 한 곳 등 세 곳, 1,684헥타르가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조사료 전문단지는 모두 13곳에 8,156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일반 조사료 재배지보다 국가 예산 지원 비율이 10에서 20% 높아 기계와 장비, 퇴비와 액비 등을 사용할 때 그만큼 농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주행 성능 등을 겨루는 2018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193개 팀, 2,400여 명이 참가해 직접 만든 자동차를 전시하고 주행 성능과 내구성 등을 겨룹니다. 돈 때문에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40대 환경 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49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용의주도하게 살해하고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료 58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고 전주와 정읍, 익산, 임실, 완주, 김제, 군산, 부안과 고창 9개 지역도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뜨거운 남동풍이 불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